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인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재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상당한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라든지 또 경기도지사 시절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들의 대부분이 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백형동 옹벽 아파트, 뭐 여러분들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용도 변경을 4단계 여러분들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그런 아파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50m 이상 정도의 그런 옹벽 아파트를 허가를 내가지고 민간업자가 상당한 그런 이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공짜로 했겠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돈이 남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돈을 받은 것이 지금 쟁점이 돼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활짝 열띤 공방이 있지만 결국은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 업자들한테 수천억의 여러분들 시세 차익을 개발 이익이 생기도록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안 먹는다.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씨 이름이 여기도 등장을 하네요. 백형동 200억. 절반은 이 개발업자 김인섭 씨라는 로비스트를 여러분들 영입을 해가지고 480몇억이죠.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취득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김인섭 씨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해가지고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민간업자가 이번에 법정에서 진술을 했네요. 그 내용이 이름 나왔습니다. 백형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의 민간 사업자가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김인섭 씨네요. 로비스트로 활동하신 분이.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인섭 씨는 아마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그런 이재명 씨하고 초대 선거본부장이었고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김인섭 씨가 연배가 한참 위죠. 이 정모 씨는 사업개발 주체죠. 성남시 분당구 백형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씨를 영입했고 김인섭 씨는 백형동 사업 관련 용도 변경 등 성남시 민원을 해결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데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아시아 디벨로퍼 백형동 개발 사업 주체가 증언하네요. 이날 정 씨는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김인섭 씨로부터 200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냐. 200억 중 50%는 자기가 먹고 50%는 두 사람이 갈 것이다. 그러면 정 씨는 이 두 사람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로 추측했다고 말했다. 김인섭이 형 입장에선 두 사람이라 할 만한 사람이 성남시에서는 그들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김 씨가 이재명 대표 등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 돈이 이재명 씨한테 전달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중간에 또 배달사고를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로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짓거리만큼 주고 나머지를 다 본인이 착복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뭐 이게 이제 김인섭 씨가 돈을 더 타내기 위해 가지고 아시아 디벨로프의 정모 대표한테 그래도 최소한 한 200억을 줘야
100억은 내가 먹고 100억은 두 사람한테 줄 게 아니냐 이렇게 뻥을 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정모 씨 생각은 200억을 줄 때 아, 절반은 김인섭 씨 몫이고 절반은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그다음에 그 또 측근인 정진상 씨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증언한 거죠. 이거는 아직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런 증언인 거죠. 뭐 그래서 김인섭 씨가 여러분들 이 관청에서 R&D 용지하고 그다음에 주거 용지를 5대5로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6대4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 김 씨 얘기를 듣고 성남시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만났더니 주거용지 R&D 용지 빙 6대4로 제안하며 사업을 접수하라고 했다. 뭐 이제 약발이 들어간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여러분 이 문제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씨가 이제 끝까지 버틸 거 아닙니까? 버텨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겠죠. 자기 사람들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뭐 제가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7번의 공직선거는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한 거 아닙니까? 손을 댔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표를 더해주는 일을 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사전투표를 완전히 조작을 했다는 것을 밝혔고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안 했다 그렇게 하면 어? 안 했어? 김남국이 몇 표? 황운하 몇 표? 송영길이 몇 표? 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더 원한 뭐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A동 몇 표? B동 몇 표? C동 몇 표에서 다 훔쳤다까지 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처럼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계속 쓰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여러분들 사인 찍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7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여러분들 공천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선거를 또 주물러가지고 뭡니까 승리하게 되면은 이런 사건들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 뭐 대한민국에서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범죄에 입을 다 다물 수 있는 사람은 뭐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 그래서 저렇게 아마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버텨가지고 총선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모든 것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윤정부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식물정부로 만들고 다음에 2020년 대선에서 뭡니까? 확실하게 이겨가지고 장기 집권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뭐 생각하겠습니까? 예. 뭐 미래일은 가설입니다. 예. 그건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 어쨌든 참 재미나는 세상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렇게 선거를 다 주물럭거릴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조재현이니 천대엽이니 이동원이니 민유숙이니 김선순이 박정환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씨부리든 간에 4.15 총선이 부정선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다 조작이 된 걸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무슨 포렌식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몇 표까지 도둑질 했는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뭐죠? 덮고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뭐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 참 이 죄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 참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거죠. 모든 선거를 뭐 다섯 건을 통해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까지 다. 손이 안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런데 뭐 더 딱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작은 문제도 다 고쳐가며 하는 건데 그런 걸 고칠 의지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하는 데까지 딴 사람이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나가야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